Swear I won't forget this. Why do I regret this? In my mind reckless, thoughts are feeling endless. Sitting up, I'm breathless, anxiety's infectious. I feel so defenseless, betrayed and embarrassed. I hate being open, I hate being broken. I feel like an ocean filled up with emotion. Anger ain't a potion, rub it on like lotion. I can feel it soaking, reopen, the scars have awoken. I can't move on till I let go. I feel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ause I can't move on till I let go. 안녕하세요. 농어사냥꾼 팀프라이드 바늘털이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 농어 낚시를 나왔는데 오늘은 5월 19일입니다. 농어를 낚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은 날인데 오늘 파도가 포인트에 적당하게 형성이 잘 되고 바람도 없는 상태에서 파도가 쳐가지고 일단은 낚시하기 그나마 편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가 오면은 계속 농어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제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바람도 없는 상태로 계속 포인트에 포말도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갖고서 오늘 낚시를 나왔는데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헬기장입니다. 헬기장은 파도가 조금만 쳐도 포말이 형성이 잘 되고 파도가 높은 편인데 오늘은 살인 물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파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들물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중들로 넘어가는 시점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한번 낚시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궁금하시면은 지금 영상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19일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빅원 사이즈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자, 농어가 넙치 농어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입 벌려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초들물이라 물이 너무 안 들어와 있어서 바닥 쪽에 여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네. 바람은 하나도 안 불고 있는데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제 앞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파도가 강한 상태면 오랫동안 낚시를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울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여기는 낚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너울은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네요. 조금 더 옆으로 움직여가지고 농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수위가 안 맞는 거지 농어가 반응을 안 하네요.
앞에 여가 다 드러나 있어가지고 밑걸림이 있어가지고 채비 운영하기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지금 던지지 않으면은 이따가는 너울이 너무 높아서 이쪽에는 붙어서 낚시를 하지 못하는데 지금만 조금 체크를 해보고 안 되면 빠져야겠네. 아, 일단은 처음 시작한 헬기장 포인트에서는 농어가 반응 안 합니다.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포인트를 계속 옮겨가면서 상동 쪽으로 옮겨가면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중간에 한번 포말이 좋은 곳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왔어! 왔어! 역시 중간에 너울이 좋아가지고 농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농어가 반응하네요. 옆치 농어가 올라왔습니다. 우후! 사이즈 한 7자 정도 되는 옆치 농어가 반시 베이트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자, 5월 19일 반시베이트를 물고 올라온 넙치농어입니다. 쇼타임!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농어가 나와주면 진짜 기쁨이 두 배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농어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가지고 농어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멋진 제주도 넙치농어입니다.
이번에는 객줄이 고지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앞쪽에 포마리 형성이 여기도 잘 되고 있는데 여기도 농어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입 벌려 들어간다. 포인트 조건은 어디를 들어가도 베스트입니다. 너무나도 조건이 좋아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되도록이면 포장하지 않은 말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을 찍으면서 농어 낚시를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앞에 수중녀가 있고 수중녀를 지나면서 포말이 형성이 잘 되고 있고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서해처럼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르게 흐르면서 길게 뻗어나가 있는 여의 포말이 형성되면서 농어들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붙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쪽에다가 루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집어넣으면 농어들이 반응을 합니다.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고 한 1m에서 한 1.5m 정도, 그 정도 되는 수심인데 넙치 농어들은 이런 얕은 수심에서 먹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어가 잘 들어오는 장소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이번에 좋았는데 넘어오질 않네요. 아쉽지만 여기에도 반응이 없네요. 포인트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헬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수위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농어 낚시하기에 부족했는데 여밭에 자꾸 걸려서 지금은 어떤지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포인트가 상당히 앞쪽으로 당겨졌습니다.
사이즈 좋았는데 빠졌어. 야, 씨. 숏바이트 한번 일어나다가 걸었는데 빠져버렸네요. 아, 이런. 씨. 아, 이걸 또 놓치다니. 파도가 높아서 내가 너무 절어 있었나? 야, 이렇게 하나가 안 붙어. 오늘 총 두 마리의 넙치농어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랜딩하고 한 마리는 보기 좋게 또 털렸는데 멋진 바늘털이에요, 당겨가지고. 역시 넙치농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비해서 상황이 너무나도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넙치농어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작은 사이즈의 넙치농어는 계속 만나고 있는데 큰 농어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습니다. 올해 뭐 윤달이 껴가지고 아직까지는 음력으로 3월인데 조금 더 지켜보고 올해 낚시 6월까지 넙치농어 나올 거로 생각하고요. 이제 6월 정도 지나면은 뭐 참돔이나 곤락, 오징어로 낚시를 할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넙치농어 낚시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농어가 더 이상 저한테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어렵네.